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1924년 9월 24일 조선 예수교 연합봉의회로 출발한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NCCK는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에큐메니칼 국제 컨퍼런스를 여는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지난 22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100주년 에큐메니칼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소망했습니다. 1924년 9월 24일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시작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며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큐메니칼 예배의 모범이 되는 리마 예식에 따라 진행된 100주년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 장만희 사관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보듬자고 말했습니다. 다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보듬어 안는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함께 참석해 축사를 전한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본의 식민지배부터 냉전, 군부정권 등 역사적 사건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신과 희망을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This year, as we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NCCK and 79 years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rule, in 71 years since the armistice, these milestones indeed mark the long, trying, and as yet unfulfilled journey back to a single, unified Korea at peace with itself and its neighbors. Yet over the long haul, ecumenical Christians led by the NCCK and its allies, joined by the WCC, have kept faith with a vision of peace. 용산 참사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한 이날 예배는 NCCK 현대사 100년의 역사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동역해왔던 백인들이 합창 단원이 되어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란 곡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둥근 대형을 만들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몸 기도를 드리며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민족, 하나 되는 세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고백했습니다. 한편 NCCK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소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국제 에큐메니컬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화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데 깊은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희입니다. 전세계 복음주의 연합운동 로잔대회가 22일 제4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는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의 선교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선교적 주요 이슈들과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열린 제4차 로잔대회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다양한 국적과 인종,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연합 워십팀과 한국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진행된 개회 예배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대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에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환영사를 전했고 마이클 오 국제 로잔 총재가 로잔대회를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앞으로의 선교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25개 이슈 트랙 모임을 통해서 AI와 트랜스 휴머니즘, 창조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이주민 등 오늘날 세계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선교적 이슈들을 돌아보고 복음적 대응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막을 하루 앞두고 지난 21일에는 강남 아셈타워에서 국제로잔위원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로잔위원회 및 정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자 모임을 갖고
로잔대회 비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의 환영사, 국제 로잔 마이크로 총재의 로잔운동 비전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고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9월은 각 교단 총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총회 기간 각 교단은 성도들이 갖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올해 고신총회에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셨고 현재는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원장이신 신원아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은 작년에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네네. 한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 작업을 하고 올해 초부터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현재 초교파적으로 교파를 뛰어넘는 많은 인재들이 계시죠. 기독교 윤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평신도 전문가들, 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면서도 일상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한 15명 가까이 연구위원으로 모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매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윤리적 주제를 선택해서 예.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모범 설교를 한편 일선 목회자들 중심으로 연구위원들이죠. 작성을 해서 모범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목사님들이 이런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기 힘든데 네. 우리 연구원이 제공하는 설교를 모델로 하여서 성도들에게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은 주 업무를 삼아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신총회에서 나왔던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이제 교단 입장이 정리가 된 거죠? 예, 작년 총회 때 이 질문이 올라왔고 작년 총회 때는 비로소 이 질문을 받아들여서 1년 동안 신학위원회에서 그 넘겨서 연구하기로 했고 예, 예. 신학위원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넘겨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총회 신학위원회가 총회 최종적으로 총회 때 올렸고 총회가 그 신학위원회의 결론을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장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심판이든 생명이든 영생하는 인간을 위한 것, 인간을 위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게 될 동물을 위해서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는 것이 총회가 올해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도 이제 뭐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주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목회자들께서 접하신다라고 들었는데 글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좀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으려고 하면은 애완견이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 좀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이제 요청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저도 한 4년, 5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그 부목사가 성도로부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서 자기 담임 목사인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네.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답할 수 없으니 우선 신대원 교수님께 여쭤보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지만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치밀한 작업은 해두지 못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소위 애완견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이 목회 사역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당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회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뭐 이와 같은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워낙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뭐 과장은 아닐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반려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반려견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물론 우리 주님도 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잘 돌보고 또 보호해주고 병이 들면 치료를 하는 일을 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반려동물의 주인인 성도를 위한 기도이거든요. 아. 성도.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은 차원 성격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은 이 장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즉 영생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동물은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동물은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땅으로 돌아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이를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 소망을 줌으로 인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것이 장례식의 큰 목적인데 이 동물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을 위한 장례식을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당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위한 장례 예식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해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 뭐 우리보다 일찍 핵가족 현상을 겪었던 서구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가족 수의 이제 수가 줄어들므로써 반려견이 그 자리를 차지 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그대로 다 겪은 것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동물 장례를 위한 예전을 만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의 조금 진보적인 교단
들에서는 이런 일에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장례를 위한 예정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총회적으로 아직까지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적으로 일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걸 만든 것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그 심정적으로 그 밀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물을 더 추념하고 싶다 하더라도 싶어서 교회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런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대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동물이 점점 사람, 동물과 사람의 경계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동물을 귀히 여기고 애지중지 여긴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동물과 너무나 밀착한 관계를 형성해서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연대, 동물을 통해서 기쁨, 동물을 통한 위로를 받는 이 것이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것이 지니는 위험성,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가 주는 그런 기능을 이 애완견과의 관계로 대체하게 되는 여기에서 지니는 영적인 위험성을 교회는 잘 목사님들은 간파하고 경계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들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참 위로와 기쁨의 원천인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또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잘 끌어내어서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목회적인 역량을 쏟아야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동물과 사람에서는 명확히 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은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윤리연구원 신원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적 관점, 네, 그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